딱 나와요 그거부터. 이 부분 못 살아. 그리고 살아도 평생 그냥 뒤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세가 안 되고 한 가지 고민은 항상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돼요 결혼은요.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은 늦어도 교제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 질문은 좀 젊은 층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아요. 선생님을 생각하시기에 이 정말 천생연분, 결혼한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그럼요. 정해져 있죠. 몇 명 있다 생각해요? 뭐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는 6명. 그게 이제 궁합이라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. 지금은 다 근데 뭐가 껴있으니까. 네. 이게 이제 1년 가고 2년 가면 막 싸우기 시작해요. 1년 지나면. 막 투닥거리고. No. 2년이 아니에요. 그래도 이제 한쪽에서 더 좋아하고 이제 그래도 좋았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가잖아요. 그 사람들은 100% 이혼해요. 그럼 진짜 나의 인연은 한 명 있는 거야? 나한테 정말 내 천생연분의 짝. 두 명. 두 명 있어요? 네. 두 명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한 명 갖고 가야 되나 일괄성으로.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혼할 때.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. 아, 두 명 정도 있다. 네, 네, 그럼 네. 그런 인연의 상대를 억지로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. 그럼 그런 인연의 상대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누구를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저 사람 내 운명인가? 이런 느낌을 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못 느끼잖아요. 못 느끼죠. 예. 이런 인연의 상대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 아니면 이렇게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나요?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어떤 거냐면 안 맞는 분들이 살면 자손이 안 좋아요. 이 세가 계속 기울어지고 뭐 학교를 가도록 자꾸 막 재수도 해야 되고 이수 삼수 해야 하고 궁합을 잘 보고 가면 더 좋겠지만 요즘 세대에서 누가 궁합을 보고 가겠어요. 그냥 서로 좋고 하면은 이제 끝까지 좋은 줄 알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거의 뭐 우리 집에 이제 점사를 보러 오거나 신점을 보러 오거나 상담하러 오면 딱 나와요 그거부터. 이 부분 못 살아. 그리고 살아도 평생 그냥 뒤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세가 안 되고 한 가지 고민은 항상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인연도 기회를 두 번 준다 그랬잖아요. 한 번을 기회 주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혼자 못 살잖아 젊어서. 그럼 두 번의 기회를 또 주는 거거든요.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이 내 인연인지는 모르죠. 결혼하면 알아요.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1년 있다, 2년 있다, 3년 있다, 보통 3, 4년 있다 하잖아요. 그걸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. 금방 안 하고. 이제 슬슬 이제 그 안 좋은 약점 살들이 나와요. 그러면 이제 되게 싸우게 돼요. 계속. 계속 싸우면 지겹죠. 좋은 것도 세 번이면 지겨운데.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가서 다 드러나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. 그래서 어떤 분은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금방 결혼 안 해요. 한 2, 3년 교제해봐요.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실체가 나오기 시작해. 그러면 상대가 나오잖아요. 알잖아요. 아, 그러면은, 아, 이거 인연이 아닌가 보다. 마지막 내가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자. 와요. 해보면 100%예요. 그럼 진짜 나의 인연을 딱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궁합을 딱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4년 아래오래 좋다 그랬잖아요. 그거는 뭐 옛날부터 그냥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말이 맞고요. 조금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. 한두 명은. 근데 거의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안 맞는 띠와 안 맞는 띠를 만나면 서로가 상극이거든요. 시작은 좋은데 맨날 1년 6개월도 안 돼서 막 싸우고 뒤집고 막 멋쩍고 이러면 no. 이거는 인연이 아닌 거예요. 예, 네, 그거를 꼭 참고했으면 좋겠어요. 요즘 분들이 결혼은 장난이 아니거든요. 사실. 예,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집안에 지인들도 모셔놓고 가족들 다 이렇게 친지들 모셔놓고 하는 건데 대사잖아요. 근데 그게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돼요 결혼은요.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은 늦어도 교제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